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이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컵라면 볶음밥 만들어 볼게요. 컵라면, 밥, 계란, 식용유 네 가지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으로 김가루, 파, 참기름 추가하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컵라면 뚜껑을 열고 수프를 꺼냅니다. 라면을 봉지에 넣어줍니다. 라면을 잘게 부숴줘요. 팍! 팍! 부순 라면을 다시 용기에 넣고 수프를 넣습니다. 라면이 살짝 담길 정도만 물을 넣어줍니다. 식용유를 팬에 둘러줍니다. 그리고 계란을 툭 깨서 넣어줄게요. 계란을 스크램블로 씻어줄게요. 쉐킷! 그리고 파를 넣어요. 파 향을 가미하죠? 또 쉐킷! 쉐킷 섞어줍니다. 그리고 밥 투하! 이제 밥과 쉐킷 쉐킷 잘 볶아줍니다. 맛있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까 준비했던 라면을 넣어줄게요. 라면을 싹싹 긁어줘요. 이제 라면과 함께 마지막으로 볶아줍니다. 골고루 섞어서 잘 볶아줍니다. 이대로 드셔도 좋습니다만 좀 더 따라와 보세요. 볶음밥 완성! 컵라면 용기에 김가루를 넣어줘요. 남은 건 밥으로 참기름도 넣어줍니다. 고소함 추가! 이제 완성된 볶음밥을 라면 용기에 넣어줄게요. 밥을 꾹꾹 눌러주세요. 준비된 그릇에 이쁘게 담아볼게요. 탁탁 터지면서 그릇에 담아요. 컵라면 용기를 빼주면 드디어 컵라면 볶음밥 완성!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